혹시 김나영 씨 아세요? 압니다. 일단 그러면 1981년 10월 81년이 네. 응, 81년. 돼지 띠? 내가 돼지 띠인데. 잠깐만. 81년 아, 10월 8일. 죄송해요. 순간 시끄러웠다. 나 동갑 아닌데. 10월 8일인데 이분이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이혼을 했잖아요. 네. 재혼을 할 수 있는지 이분 사주를 봤을 때 네. 운이 뭐 상승 곡선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있는지 이분은 뒤로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뒤로 갈수록 좋은 일들이 조금씩 많아질 거다라고 보여서요. 그리고 재혼수는 있으십니다. 아 재혼해요? 있으십니다.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팩트는 본인이 첫 번째 실패를 해보셨기 때문에 나의 장점 또는 단점 또 살아봤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보완을 많이 하셨다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을 만나셨을 때 아 조금 더 서로 날 서 있는 것보다는 유한 게 좋단 말이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많이 완화가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소식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운은 어때요? 운은? 어떤 운?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재물은 또한 좋아지고 자식운도 있으세요. 아 자식은 자식은도 있으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김나영 씨가 외국 나가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 사주가 여기보다는 그래도 외국에 있을 때 조금 더 무언가 합이 맞지 않을까 좋은 일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재혼도 하고 네 운도 좋다. 네 부럽다. 부럽죠. 알겠습니다. 예.